안녕하세요, 오이저입니다. 오늘은 HP 복합기 카트리지 이거를 끼울 거예요. 무한 카트리지든 정품 카트리지든 끼우고 이제 인식은 됩니다. 이게 바로 끼우자마자 인식은 돼요. 잉크 카트리지 문제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식이 안 되고, 인식이 됐다가 이제 펌핑 후에 멈추면은 헤드 문제입니다. 네, 그 상황 지금 보겠습니다. 헤드 펌핑 하는 와중에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챔버 테이프로 간단하게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칩을 교체해도 덮개를 3번 여닫아도 인식했다가 펌핑하는 와중에 프린터가 다운돼서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펌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모폰 시스템 문제가 뜨면서 작동이 안 됩니다. 뭐 아무리 다른 걸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안에 칩을 바꿔도 안 되고요. 이건 헤드를 이제 빼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한번 수리를 해볼게요. 헤드 안에 있는 이제 카트리지를 먼저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헤드를 빼줍니다. 이제 헤드가 이제 이렇게 헤드 됐고, 이제 필요한 도구는 요거 챔버 테이프 요거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 칩판, 그 칩판용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사 4개만 빼면 돼요. 여긴 별 드라이버, 이렇게 육각 별 드라이버 T10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가 있으면은 열 수 있습니다. 일단은 헤드를 분해를 먼저 하면 돼요. 분해도 간단합니다. 나사 4개만 분리하면 돼요. 일단 위에 분리할 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빼낼게요. 덮개 빼내고, 이쪽에 테이프가 터진 거예요. 그 칩판 쪽에 이쪽을 해서 일단 연결된 요 케이블을 먼저 빼주세요. 케이블을 빼주고, 그리고 맨손으로 할 경우에는 잉크 여기 쪽에 좀 지저분해서 묻을 수 있으니까 장갑 있으면 뭐 아무 장갑 끼고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사 두 개도 빼줄게요. 연결되어 있는. 나사를 분해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분해되면은 이쪽, 요, 칩판용 쪽, 이쪽 방향을 이쪽으로 보면은 비닐이 있어요. 비닐이 터져서 그래요. 잘 보면은 이쪽을 끝부분을 살짝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혀 있어 가지고 펌핑을 할 때 막아줘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터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해 가지고 기존 거를 제거한 다음에 요 테이프만 간단하게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붙였고 재조립하는 거 볼게요. 이거를 방향을 이제 챔버 쪽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나사 결합할 때 이쪽 부분이 정확하게 맞닿게 해야 됩니다. 네, 나사 결합됐고 케이블 꼭 끼워줘야 돼요. 이거 안 끼우면 인식 안 돼요. 그리고 뚜껑을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헤드 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료됐고 이제 헤드 재장착하겠습니다.
끼우고 이제 잉크 끼웁니다. 네, 카트치 장착하면 되고, 이제 무칫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잉크 인식하기 위해서 뭐 인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덮개 세 번 하면 되고, 만약에 칩을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칩이 인식이 안 되면은 이제 칩을 교체를 하면 됩니다. 됐고, 이제 뚜껑 닫아볼게요. 닫으면은 인식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바로 인식을 했고, 이제 펌핑을 할 거예요. 네, 유지 관리 진행 중이면서 펌핑 소리 듣고, 이제 펌핑 소리가 나면서 통과가 되면은 수리가 잘 된 거고요. 이제 혹시라도 같은 증상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달리 알아봐야 됩니다. 네, 펌핑 소리 납니다, 지금. 네, 펌핑을 제대로 하고 헤드에 잉크를 공급이 잘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출력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러가 안 뜨고 정상적인 이제 부팅이 됐습니다. 잉크 상태 봐도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식 잘 됐고 출력도 잘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헤드 문제 있을 때 간단하게 칩판용 수리 테이프로 수리해서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